네, 자산관리 토크쇼 오늘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종구 부장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쓰셨죠? 예. 네. 떡국 많이 먹고 예. 왔습니다. 얼굴이 뭐 아주 반짓반짓합니다. 많이 놀아서 그랬습니다. 명절 지나면 예. 또 그래야죠. 예. 뭐 우리는 쉬는 날도 있고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쭉 그대로 돌아갔던 지난 2주간이었어요. 해외에서 예. 저희 꼭 챙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실행해가지고요. 미국 3대 지수가 최고치 경신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실행은 안 했죠. 의회에서 지금 뭐 아, 그렇습니까? 저거들끼리 저기 지금 네. 치고받고 있고 네. 이게 아마 뭐 우리 저기 그 저 전략팀장 이야기로는 아 3월 정도 돼야지. 3월 돼야 될 것 같다. 네. 확정됐다는 거는 벌써 실행했다는 걸로 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되니까. 아니, 돈이 안 나가니까 생각하니까. 뭐. 예, 이렇게 되죠. 네, 아무튼. 1조 9천억 달러 정도면은 우리 돈으로 한 2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그 흔히들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예,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미국 네.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1.2%를 초과되지만 연준에서 또 한마디 멘트를 했습니다. 재정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계속 부양책 가동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역으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달러 강세를 또 전망했어요. 유로 달러 환율을 1.25에서 1.15까지 하향 전망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본인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양털깎기 이런적인 그 용어들이 부자 금융시장에서 예.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잘못하면 양털깎기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 지금 정말 저기 그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맑게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부지불식간에 그냥 휙 휩쓸려가는 맞습니다. 예. 예, 예. 소리 소문이 지금 확 오죠. 급하게. 그러니까요. 예. 미국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락다운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코로나가 쉽게 또 저기 그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제2차 변종도 나타나고 참 심각하죠. 그쪽이 좀 어려운 예. 것 같아요. 예. 유로존 한번 보시면 네. 결론적으로 경제 침체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유로존의 최고의 우단 국가 독일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해 1.8에서 1.1로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300년 이래 최저 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9.9% 2020년 기준으로. 네. 그 코비드하고 코로나하고 지금 블렉시트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악재의 시너지 때문에 지금 영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태리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은행 22 총재가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지금 내정됐잖아요. 그렇지만 이태리는 지금 경제 파퓰리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예상이 나와가지고 유럽은 한마디로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저기 그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나쁠수록 이 마피아들이 저기 저 그 경제를 이제 장악해 나가는 속도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저기 그 필리핀의 그 누구죠 두테르테인가 예, 예.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마피아를 때려 잡아야지 경제가 살아갈 것 같은데. 마피아 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지하 경제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하 경제가 예, 많죠. 예, 예. 예.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뭐 제가 지금 그 저 심각하게 고민 안 하지만 예. 예. 진짜 남의 나라 일에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잘된 일이죠 뭐. 예. 뭐 어쨌든 유럽은 쉽지 않다는 거. 미국은 예. 뭐 또 올해 여름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예. 유럽은 백신 맞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지금 이스라엘 빼놓고 이스라엘 가장 빼고는.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 많이 죽어나가니까 방법이 없는 예. 거죠. 예.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예. 뭐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 설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는 거 보면 뭐 저희 그 트럼프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미국의 그 스트래티지는 전략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일관되죠. 예. 오히려 전선이 좀 더 확대되는 느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문제도 예. 건드리고. 근데 초기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그 개입하는 걸 보면은 조금 한 박자씩 늦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얀마 사태라든지 예. 예. 이런 거 저기 그 대응하는 거. 그리고 사실 미얀마 사태 뒤에는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저기 그 팍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미얀마 군부에서 지금 장갑차 끌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하고 대결해서 만만치 않은 저기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기는 잘 보는데 제가 그걸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팩트만 좀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맡기셔야죠. 제가 봐서는. 그래요. 바이든과 지금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지난주에 네네. 했죠. 예. 그러니까 홍콩,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네. 설전을 벌였다는 게 지금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든 아시아 동맹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영국, 독일을 압박해가지고 좀 수위를 낮춰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무력 분야에서는 무역 분야에서는 다시 협력을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강화 좀 터주고 틱톡을 제재 수단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뭐 딜을 하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뭐, 우리 지금 가격으로 5,200만 원. 5,200만 원, 오늘 5,290만 원. 예, 5,300 지금 돌파했습니다. 아, 정말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보면, 저희가 작년 연말 또는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네. 1,800에서 2천만 원.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강남의 부자들 분들하고 그냥 식사하다 보면 반드시 간다. 왜? 지금 그 커런시를 워낙 뿌려대니까 전 세계적으로 믿을만한 통화가 없다.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금본위제로 백하기는 힘들고 비트코인이 채굴이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하니까 간다고 했는데 역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화룡 점정을 찍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얼마였죠? 그 15조 달러 했나요? 네. 네. 그 정도. 예. 1조 7천억 정도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투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팔에서 결제 수단으로 용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외신에서 보니까 그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그 핵심에는 뭐 그런 저기 그 기업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빨리 저기 그 전환하려고 예.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맞습니다. 예. CBDC라고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중국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면서 유한화나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캐나다에서 그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했는데 예. 빠르면 이번 주부터 거래가 될 것 같다고. 예 맞습니다. 예. ETF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참 어디까지 갈지. 참고로 제가 그때 저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걸 배우거든요. 비트코인을 저를 800만 원부터 사놓았으니까 혹시라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래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도 그걸 저는 투자를 안 하니까 예.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저기 그 암호화폐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저기 그 매매하려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바꿔가지고 저기 그 사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습니다. 외국 거래소도 그렇죠? 있고 네, 한국 네. 거래소가 있는데 원화를 넣고 그냥 비트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그거 매매하는 패턴이 다 틀립니다.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해요. 비쌈하고 업비트밖에 없잖아요. 예. 국내에서. 그게 두 개 뭐 대장주죠. 국내에서는. 예.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예.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쿠팡. 예. 쿠팡. 야. 이게 그 뉴욕 증시 갔는데 기업 가치가 뭐 50조? 예, 50조? 예, 55조 정도 기업 밸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저희 집에 5인 가족이 전부 다 쿠팡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참 대단한 게 어찌보면 그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어라고 그러죠. IPO 시장에서, 네, 뉴욕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차들 의견, 차등 의결 거를 인정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손정희 회장만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쿠팡 지분의 38%를 그렇죠.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3조 정도 투자했거든요. 네. 만약에 500억 달러로 기업 밸류를 받는다면 한 21조 정도 지분 가치를 인정해가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대단한 벤처 캐피탈 회사죠. 예. 손정희 그 회장이 제조업에 손대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저기 그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여기는 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어. 미래를 보는 혜안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한국 사람인가 아시죠? 뭐 그렇겠죠. 혼씨.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가 참 순발력도 한국 있고. 사람이라기보다는 한국계 예. 일본인이겠죠. 그렇죠. 한국계 일본인. 예. 예. 할아버님이 저쪽에 대구 경산 분이시거든요. 그쪽에 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참. 너무 그 지금 이제 동양이라고 갖다 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시중에서 또, 지금 핫한 게 뭐냐 하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국내 주식 포함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물들어왔다. 또 그 미국 정부가 지금 2023년까지 또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하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 직접 매수하십니다. IPO도 직접 참여하시고 ETF도 하시고. 아 우리가 지금 미국의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어. 자문사 일부 그거 자문 컨설팅 받아가지고 증권사 계좌 트시고 옛날에 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랩. 예, 2010년도에 국내 주식 랩 정도로 미국 랩을 만들어가지고 IPO 직접 참여하십니다. 상장해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사실 정보비대칭이 큰데 야, 또 IPO까지 대단하십니다. 네, 동학개미 뭐 거액자산가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아, 강남 부자들이 지금 예. 이제 꼬마 빌딩 부동산. 예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예. 아, 계속해서 저기 그 입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올해 지금 4월 달에 지금 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네, 그렇죠. 선거, 네.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내년 5월 달인가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거가 있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냥 무조건 공약을 남발한다. 용적률 완화하겠다. 이거 풀어주겠다. 이거 인센티브 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어찌 보면 좀 제일 바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거는 부동산이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용은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 규제가 없는 꼬마 빌딩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자재분 증여해가지고 단독주택 또는 일부 아파트 사고 계시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그 저는 이제 그 용어에 동의하진 않지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벼락거지 된다고 거지가 어떻게 벼락거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들도 잘 만들어내요. 그런 용어들 너무 자극적인 건 안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기에는 현금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죠. 예,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IMF 때 예, 우리나라 이제 IMF 때 보면은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때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가깝게는 그 리만 사태 때도 이제 그랬었고 예를 들면 또 이제 현금의 가치가 또 돋보이는 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저기 그 이제 신봉하는 쪽으로 길게 보고 예, 기다리는. 뭐 이생이 안 오면 끝나는 거죠 뭘 많은 거지 뭘 네, 소신을 밀고 나가다가 아, 이번 생에 내게 나한테 기회가 안 오면 아 이생망 아, 이생망 네. 이생망 안 되는데요 그 어쨌든 지금 큰 돈들의 움직임은 예. 아, 이렇게 저기 그 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예.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저기, 그 상업용 빌딩 이거 말고 또, 그, 설 지났으니까. 예. 이 강남 부자들의 생각을 한번 또 슉 하고, 저기, 그 엿볼 수 있는. 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 옛 속담에 있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Under the sun. 지구상에 햇볕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약간의 변형을 할 뿐이지. 역사는 돌고 돕니다. 교수님. 꼬마 빌딩은 근데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빌딩에 따라 틀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땅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남 테헤란 노변이 전면으로 평당 4억 합니다. 4억에서 한 4억 5천 하는데 예 건물가 제로로 놓고 네. 뒷골목에 상업용 대지 지분율이 1억 5천에서 1억 8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업용이 아니고 준주거라든지 이런 거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 하니까 또는 뭐 하니까 30평 깔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한 30억 정도 하잖아요. 바닥 면적이 네? 예. 대지 면적, 예, 대지 면적 기준으로 예. 그렇게 러프리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대출이 한 60% 정도 나오니까요. 60%까지 예,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 하면 적게 나오는데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4억으로 쓰겠다 하면 은행권에서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자산 운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한 2%대로 받으면
뭐 평균적으로 한 4%는 그 나오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제하니까 캐피털 게인이 생기니까 안전적으로 그렇게 몇 개 사놓으시죠, 사실은. 몇 개요? 몇 개씩. 예, 대출 많이 끼면 되잖아요. 대출을 껴도. 아, 큰 자산가들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아, 예. 또 요즘에 이제 DSR이 걸리면은 예. 뺏길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슈도 살펴봤고 예. 이제 또 상품을 또 살펴보는 시간이죠. 예.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뱅크가 지금 종전에 벤처 투자했던 그 기업이라든지 M&A 통해 가지고 캐시카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부 캐시 아웃해 가지고 가지고 계셔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채권 US 달러로 발행한 연구채 많이 찾으십니다. 네. 많이 찾으셔 가지고 공급해 드렸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구채를 발행할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연구채를 발행해 놓으면 자기 자본 인정을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연구채를 발행해 놓으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쿠팡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는 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됐는데 7배가 터졌잖아요. 아직 캐시아웃은 안 했지만.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연구채 발행금리가 얼마입니까? 2017년에 6.875로 발행한 연구채가 있습니다. 1년에 US달러로 6.875 이자를 줍니다. 지금 사시면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시장이 빨라가지고 한 6.7%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뱅크 채권을 US달러 가지고 계신 걸로 많이 사셨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2022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할 거니까 이 채권 가격도 오를 거다. 채권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되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뱅크가 아직까지도 그거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닙니다. 워낙 그거 벤처 캐피탈 포함해가지고 전자 상거래 업체로 그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캐시아웃 해가지고 투자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되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감안하셔가지고 콜이 언제 되는가 하면 2027년에 콜이 됩니다. 만기 네. 6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확정금리로 6.7% 나오는 요 채권. 최근에 주식도 한 100% 올랐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내 정기예금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자산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지금 손님들 많이 찾으십니다. 이건 지금 일본에서 발행된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발행된 겁니까? 유로존에서 발행됐습니다. 유로본드를? 예, 유로본드 시장에서 발행됐습니다. 예. 만약에 콜이 안 돼도 지금 금리 감안하면 그 5년 미국물 포함해가지고 5.4% 나옵니다. 콜이 안 돼도. 그러니까 뭐 6% 5% 대 안정적으로 캐시플로 나오는 달러 표시 채권이다. 요거 찾으셔가지고 많이 공급해 드렸습니다. 매매하는 그 최저가 요거는 20만 불 이상 되는데요. 소프트뱅크가 발행한 거 뭐 만 달러부터 사는 거 있으니까 요게 금리가 제일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아서. 예. 요거는 20만 불. 예, 20만 불이지만 또 소프트웨어가 발행한 거 또 만 달러부터 파는 거. 또 있으니까 채권마다 그거 미니멈 피스라고 그래가지고 파는 수량이 딱 그렇죠.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이렇게 조금 고금리 이런 거는 그냥 일종의 사모식으로 그 매수자를 다 정해놓고 발행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근데 그 투자하는 거 외에도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거를 본업으로 가져가. 예, 그렇죠.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 기반 경매 사업도 다 하죠. 예. 경매. 원래는 통신으로 시작했잖아요. 소프트뱅크 맨 처음에 할 때. 예. 가물가물해요. 하도 이것저것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뭐였더라? 예. 예. 통신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셨고 판매부터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 벤처 캐피탈로 다 돌아서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네네. 최근에 현찰이 쫙쫙 들어오니까 캐시아웃을 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금융기관들 중에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OK 뭐 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뭐 그렇죠. SBI 저축은행, 예. 사나머니도 그렇고 예. 예. 그런 금융기관들의 PI 자금으로 이 그룹을 많이 찾습니다. 일정 부분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는 종목이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돈놀이를 많이 해먹었어요. 예. 저 요즘에 대부 업체들의 최고 그 상한 금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예. 아, 뭐 완전히 그냥 쪽쪽 빨아갔어요. 예. 일본에서는 뭐 제로 마이너스 금리니까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돈 되는 데가 투자해야죠.
한국 포함해가지고 이머징 마켓. 그래요. 아무튼 제일 좋은 장사는 돈 장사예요.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예. 자, 소프트뱅크의 영구채 예. 첫 번째로 6.7% 확정 금리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FRB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반영해가지고요. 유럽 부흥 개발은행. 이 채권은 AAA 채권입니다. 유럽 쪽에 조금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터키 리라로 발행했습니다. 주로 터키 지원으로 발행한 채권이죠. 좀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요거 8.5레오 발행한 채권이 현재 100센트짜리가 100센트 안 합니다. 한 92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100리라짜리를 91리라에 살 수 있어가지고 확정금리로 9.3% 정도까지 이자 받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리라로 9.3% 1년에 이자가 나오는데 터키 리라가 오르면 오른 만큼 환차익이 있겠죠. 그거 노리고 들어오십니다. 지금 터키 리라가 한 157원 때까지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10년 평균 환율이 한 230원 정도 되거든요. 1리라에. 10년 평균 환율이. 그러니까 150원, 140원대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그냥 한 9%, 10% 이자를 받으니까 그냥 5%만 올라도 한 15% 드시니까 환차익. 내리면 환율이 내리면 계속 그냥 이 터키 리라식 트리플 A 채권들이 있으니까 계속 만기 연장하시겠다 해가지고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이 지금 9% 10%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A 채권 중에 통화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채권 등급 국제기구 채권이니까 이런 종목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딜리버리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 저기 그 명목금리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예. 아, 이 에르도안. 에르도안. 에르도안 때문에 이게 10년 평균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10년 내내 사실 쭉 좀 하향하는 추세였어. 예. 그런데 뭐 그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종전에 저번 회사에 있을 때 제가 한 6개월 만에 그냥 한 40% 드시고 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짧게.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진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한 40% 캡털 게인 하고 털고 나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연구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 본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순위 채권이고요. 만기가 2024년 2월입니다. 지금 만기가 딱 3년 남았죠. 그러니까요. 예, 3년 남았습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다양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1,0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거액 자산가 아니시더라도 그냥 뭐 조금 뭐 기본적으로 동학개미 하셔가지고 돈 좀 따신 거 이익금은 조금 빼놓으신다. 확정금리 9% 10%짜리로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만기가 많이 안 남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숄더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가지고 예. 가격이 싹 올라가는 그런 저기 그 경우가 많은데 아 발행 가격도 지금 뭐 100리라짜리가 지금 한 92리라에 살 수 있으니까 캡털 게인도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러니까요. 8% 되니까요. 안정적으로 이런 채권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공급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내 연구체 하나하고 유럽 부흥 개발은행 EBRD 예 그렇습니다. 아니 EBRD도 저기 그 저 그 이머징 통화로 저기 그 발행 많이 하는 건데 왜냐면 그 유럽 부흥 개발은행이면 유로화로 발행할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 나라 조금 이렇게 개발할 나라 지원할 나라의 통화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다 고금리잖아요. 자금의 수요가 넘치잖아요. 공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저기 그 저 그 이 보증해주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보증해지지 않지만 유럽 부흥 개발은행은 유럽 각 나라들이 지분 출자를 했기 때문에 디폴트 난 적이 없습니다. 일종의 유엔 기구죠, 예,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국채하고 동일한 트리플 A 등급을 S&P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뭐 아시아에도 ABRD가 있으니까. 예, 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아, 거기도 ABRD입니까? 아, FBRD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부흥 개발은행.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자산관리 토크쇼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